저희가 국정교과서 문제 지금 짚어봤고 반부패 비서관 임명까지 짚어봤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기로 하면서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다시 급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시간 음원 차트를 보면요. 지금 현재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역주행을 한다는 말을 쓰죠. 근데 일단 랩 버전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큰 화면을 통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뭐 관련된 역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김대중 정부인 1997년에 정부 기념일로 5.18이 지정되면서 이제 재창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이때 뭐 보수 진영에서 반발이 있어서 본행사에서는 이 행사 기념식에서는 합창 방식을 씁니다. 또 참석자들이 뭐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창 방식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 9년 만에 이 다시 재창 방식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서석호 기자. 매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게 재창이냐 합창이냐 참 논란이 많았는데 다시 9년 만에 재창으로 바뀌었다. 그럼 보수 진영에서 또 반발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반발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크진 않을 분석가입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처음 도입이 돼서 이것을 새로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재창을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정권이 바뀌고 다시 재창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 진영의 뭐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이러한 그 판단을 달리할 만한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네, 오늘 또 한국당에서 관련해서 논평을 내놨는데요. 정준길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기를 사실상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임을 위한 그 행진곡 관련해서 체제 변혁의 뜻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던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들을 경계한다라고 표현을 하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동안의 목소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합창은 되고 재창은 안 된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논리다. 민주정부 시절, 민주정부 시절 대통령도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 지난 9년간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노래 한 곡도 마음대로 못 풀게 하지 않았습니까? 앞던 죽으러 죽은 대체 해명 5.18 정신 우리 헌법전문에 딱 새겨놓고 너는 5.18 모욕하는 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강병규 기자.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또한 명의 사표 수리가 있었다. 바로 박순춘 보훈처장이었는데, 결국은 박순춘 보훈처장 사퇴, 사표 수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도 연관이 있었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황교안 총리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냈는데, 이 중에서 황교안 총리와 박승준 전 보훈처장만 일단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5.18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한게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국정 철학에 좀 맞지 않는 인사였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수리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 최석호 기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승춘 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했습니다. 2011년 MB 정부 때부터 했으니까 약 6년, 7년을 한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강병규 기자 얘기했듯이 함께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 기간 내내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고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두고도 계속해서 이념 갈등을 빚어왔던 인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박승춘 처장과 함께한다. 이것은 약간은 맞지 않은 얘기가 될 것이고 당연한 뭐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때문에 과거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인물을 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보훈처장을 사퇴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사퇴해야죠. 뭐를 잘못합니까 제가? 이물위원 행정국을 못 부르게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간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네. 해임을 건의하는데 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예, 아닙니다. 예.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보훈처장. 예.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조롱하듯 웃어요? 보훈처장이라고. 그따위 어딨어?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존경 안 해도 예. 좋으니까 비웃지 예. 말란 말이에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데요. 박승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불사조라고도 불렸었습니다. 뭐 올해 보훈처장 자리에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야당 측에서 해임 결의안을 세 번이나 냈었는데요. 네, 사실 보훈처장이어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해임 결의안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해임 결의안이 세 번이나 내졌었는데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사표가 수리된 걸로 보입니다.